네, GIP 엔터테인먼트도 사실 이 고가 권역이라고 요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보지 말자 했던 것도 이제 우리가 그 SM이라든지 그 JYP 그리고 또뭐 YG만의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YG가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업황 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엔터주를 어떻게 믿느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생각이 발전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반도체에 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은 한정적이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확장돼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러니까 이것도 이렇겠지. 이것도 이러니까 저것도 저렇겠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버린다. 지금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사태로 인해서 YG도 주가가 빠지지만, YG도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죠. 하지만 이것은 YG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시장은 인지를 하거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불똥이 튈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SM이라는 차트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더라도, 자, 차트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만들어가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차트에 대한 왜곡이라고 봐야 되죠. 업황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것은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데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 투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겨버리고 자기네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포지션을 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도 이게 주가가 상당히 올랐었거든요. 요거를 좀 지우고 제가 볼게요. 여기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거딱 지우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요 하단에서 이런 자리에서 상당한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500% 가까이 쭉 올랐어요. 물론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를 분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파동으로는 이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A 파동이 진행되고 있죠. 빠지는 파동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 39,800은 고가 권역이면 적어도 2만원대 밑으로 내려와줘야 되는데 그럼 앞에서 걸렸던 요런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럼 요런 것들이 결국 2만원대를 표시해 봅니다. 앞에서 자, 요런 식으로 한번 떨어졌던 자리 보이시죠? 네. 요런 자리 밑으로 한번 내려와줘야지만 지지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한 번의 지지를 이후 다시 한번 올랐다가 또 빠지겠죠. 그림 자체는.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시세를 이미 내는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이게 넘어가서 올라간다는 걸 보기는 좀 힘듭니다. 요거를 방송에서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송할 때, 아, 이걸 넘긴다고 올라간다고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세를 이미 500%, 600% 냈던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세력이 하는 거다. 그런 선택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세력이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5,000원일 때이 주가를 10주를 살수 있, 5만원이면 10주를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만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5만원으로 사면 한주 내지 한주 1.5주를 사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력을. 그러면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대풀이해서 본다면 당연히 고가 권역에서 떨어졌던 이런 물량들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고가 권역에서 한 번을 툭 떨어지는 이런 거는 거래로 봐야 되고 지금은 오히려 이 고가 권역에 있던 이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2만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파동을 보이더라도 이 자리는 또다시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다시 주가는 또 빠져버리거든요. 우리가 추세적으로 살아서 추세에 대한 상승 구간에 있는 딱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은 시세를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조정은 들어올지언정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오를 확률보다는 빠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르는 파동은 짧고 내려가는 파동은 상당히 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이런 파동을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락하는 파동 안에서 조정으로 반등 넣는 파동을 보면서 매집을 할 것이냐,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앞에 전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 당장의 수익이 안 날지언정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있는 종목군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시세를 한번 크게 내고 여기에서 빠지는 흐름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걸 여기가 올려야 간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어렵다는 거죠. 이미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27,000원, 28,000원대 돌파를 쉽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판단하면서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시세가 초입에서는 올라갔을 때 이런 고가에서 사더라도 물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절대로 밑에서 10줄을 샀던 애들 지금 한 줄을 그냥 쉽게 사진 않아요. 가격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 엔터주의 흐름도 JIP 엔터테인먼트도 2만원 밑으로 한번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는 또다시 한번 저항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략을 하는 것이 좋지 못한 선택이다. 그래서 관망에 대한 시선 또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 시에는 좀 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